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인도 문학의 아버지 타고르의 단편 소설 환상입니다. 타고르는 1861년 캘커타 출신이며 시인이자 사상가, 교육가인 그는 1913년 시집 키탄잘리로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작에는 시집 초승달 정원사, 소설 고라 주인 도련님 등이 있으며 한국을 소재로 쓴 시 동방의 불꽃, 폐자의 노래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소재나 표현에 있어 시적인 향취를 풍기고 상징과 풍자가 유난히 두드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본 작품 환상은 실명한 아내가 뜨거운 사랑을 바치면서도 남편에게 배반을 당하는 환상의 세계를 그려 간사한 인간 세계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 지연이 타고를 1. 젊었을 때 나는 죽은 아이를 낳고 죽을 뻔한 적이 있다. 내 몸은 차츰 회복되어 갔으나 일이 있은 뒤부터 눈이 점점 나빠져 갔다. 남편은 그때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선뜻 자기의 의학 지식을 나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가 손수 내 눈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오빠는 그 무렵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 눈이 잘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오빠는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대로 가다가는 구모의 눈은 아주 못쓰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빨리 유명한 전문의에게 가서 보이도록 하게. 그러나 남편은 신경질을 부리며 반대하였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나보다 크게 나은 줄 아십니까? 이런 병쯤은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법이라야 아주 간단해요. 오빠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의대생인 자네나 의과 교수나 별 다를 게 없단 말인가? 남편은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형님은 아직 미혼이어서 잘 모르실 테지만 형님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형수의 재산 문제로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법률 문제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참견을 한다면 내 말을 들으시겠소? 어째서 의학 문제에 대해 자꾸 귀찮게 왈가왈부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혼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두 나라가 서로 싸울 경우에 가엾게도 짓밟혀 욕을 보게 되는 것은 애꿎은 풀들이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것은 새우다. 둘이서 서로 언쟁만 하니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뿐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나를 시집 보낸 이상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일에 대해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어쨌든 내가 기뻐하건 슬퍼하건 또는 괴로워하건 이제는 진정해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남편이 잘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내 눈 때문에 서로 언쟁이 있은 후로 남편과 오빠 사이가 차츰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오빠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느닷없이 의사 한 사람을 모셔왔다. 의사는 내 눈을 세밀히 진찰하더니 좀 한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만일 이 이상 더 방치해두면 나중에 큰 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빠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가자 곧 사람을 시켜 약을 가져오게 하였다. 나는 오빠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의사가 그렇게 남편 몰래 드나들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었다. 평소에 오빠를 상당히 어려워하던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내 용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아하니 오빠도 내 입에서 그와 같은 말이 불쑥 나온 것에 매우 놀랍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오빠는 어이가 없었는지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구모야, 그럼 앞으로는 의사를 불러오지 않을 테니 약이나 잊지 말고 잘 먹도록 해라. 오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 후에 약을 가시러 갔던 사람이 돌아왔다. 나는 그의 손에서 병에 든 물약과 가루약과 그리고 처방한 종이가 든 봉지를 받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 오빠의 간섭을 불쾌하게 생각한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내 눈을 치료해 주었다. 그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총동원하였다. 나는 붕대로 감은 눈에 남편의 색안경을 끼고 그가 주는 물약과 가루약을 빠짐없이 먹고 마셨다. 심지어 구역이 나서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 않는 간유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마셨다.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듯이 좀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어레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네, 한결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는 어느새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눈에서 혹시 이상한 진물이 흘러내리면 고약한 것이 많이 나오니 곧 나을 거라고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진물이 좀 줄어들면 남편의 의술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나는 괴로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시력은 점점 약해지고 게다가 노상 골치까지 쑤시는 것이었다. 남편은 당황하였다. 남편의 얼굴에도 의사를 부르고 싶어하는 눈치가 나타나 보여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넌지시 일러주었다. 내 말은 그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준 것 같았다. 남편은 그날 중으로 영국인 의사 한 명을 모셔왔다. 의사와 남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의사가 남편을 마구 꾸짖는 것 같았다. 의사가 돌아간 후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다. 무슨 의사가 그래요? 인도인 의사를 모셔올 걸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대해 당신보다 뭘 더 안다고 그러지요?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동안 말없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좀 어색한 말투로 말하였다. 여보, 눈을 수술해야 한다는구려. 나는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남편이 모든 것을 나에게 숨겨온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화를 내는 척하며 말하였다. 당신은 내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그렇지만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뭐 내가 어린애처럼 벌벌 떨 줄 아세요? 남편은 이 말을 듣게 되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남자들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모두들 무서워하는데 아무튼 수술이라면 누구나 다 겁을 내거든. 그야 당연하지요. 남자들이란 자기 아내 앞에서나 큰 소리를 치는 겁쟁이니까요.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당신 말이 옳소. 우리 남자들이란 정말 쓸개 빠진 것들이지 하고 말하였다. 나는 심각한 말을 웃음으로 받아넘기며 말하였다. 남자들이 쓸개가 빠졌다면 여자들이란 벨이 꼬였지요. 역시 여자를 마구 멸시한다는 말이군요. 그때 마침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오빠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빠, 내가 오빠가 모셔온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글쎄 내가 잘못해서 의사가 지어준 약에 내 화장품을 타서 먹었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이 점점 나빠져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군요. 오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남편한테 진료를 받고 있으니 내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기도 어색하여 이제야 들렀다. 뭘요? 이제까지는 몰래 나 혼자서 오빠가 모셔온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해 온 걸요? 나는 이렇게 말을 꾸며대었다. 아, 여자란 어찌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을 천연스레 해야 하는가. 어머니의 경우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 여자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나의 거짓말은 오빠와 남편 사이의 좋지 못한 감정을 풀어주었다. 오빠는 남편 몰래 약을 쓰게 해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후회하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오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뉘우쳤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나를 어느 영국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도록 하자고 결정하였다. 수술은 왼쪽 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 눈은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수술 결과는 나의 시력을 아주 잃게 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오른쪽 눈마저 그렇게 되었다. 나는 어렴풋이 보이던 희미한 빛마저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은 내 침대 곁에 앉으며 여보, 당신을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당신의 시력을 잃게 했으니 말이야. 하고 울먹이며 말하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면서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만일 당신 아닌 다른 의사가 내 눈을 이렇게 하였다면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나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어요. 옛날에 람찰드라가 신께 제사를 드릴 때 연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게 생각되어 자기의 두 눈을 바쳤거든요. 내 두 눈도 우리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부터 기쁘거나 즐거운 것을 보시거든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입을 통해 들은 그 말을 당신의 귀중한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려 말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나중에 혹 내가 실망하거나 신앙이 흔들릴 때 또는 내 자신이 비통하게 여겼을 때 어린이가 옛말을 외듯이 이 말을 회상하며 나 자신을 달래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다시금 화평하고 사랑에 충만하던 지난 날을 되새겨보고자 하였다. 나는 이와 같은 말로서 내 가슴 속에 맺힌 나의 슬픔을 남편에게 충분히 전하여 준 것이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은 입을 열어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내가 저지른 잘못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언제나 내가 당신 곁에서 힘 미치는 데까지 당신의 눈이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요. 아니에요. 그건 안 될 말씀이에요. 나는 이 집을 장님이 된 나 하나만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당신은 재혼을 하셔야 해요. 이 말을 입 밖에 낼 때 나는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소름을 억누르려 보지도 못하는 눈을 손수건으로 가렸다. 그러자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여보, 나는 미련한 위선자요. 그리고 모자라는 놈이요. 그러나 악하지는 않소. 나는 당신에게나 신께 맹세하지만 만일 내가 재혼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날벼락을 맞을 것이요. 그러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아, 나는 어찌하여 그러하여금 이와 같은 맹세를 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나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눈물이 마구 쏟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눈을 베개에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 얼마 후 진정이 되자 남편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아, 당신은 왜 그런 끔찍한 맹세를 하세요? 나는 당신을 저속한 쾌락이나 누리시라고 재혼을 권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라? 일이라면 식모나 하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여신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둘 줄 아오? 그가 여신이라는 말을 할 때 그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눈썹 사이에 키스를 하였다. 그때 나는 내 세 번째 눈, 신성한 지혜의 눈이 그가 키스한 자리에 트이는 경건하고 엄숙한 체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혼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 일이나 집안 살림을 하여 남편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좀 더 고귀한 영의 세계로 뛰어올라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후로는 절대로 전과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자아를 위한 온갖 기만에서 벗어나야겠다. 뿐만 아니라 편협하고 위선적인 지난날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해야겠다. 그날은 진정일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남편의 그 엄숙하고 무서운 맹세가 재혼을 못하게 되리라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와 같은 맹세도 쓸모없이 되어 드디어는 그 맹세가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무렵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두려움으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다가 나중에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는 끊임없이 그의 맹세를 부정했다가 긍정하고 또다시 반박하는 싸움이 되풀이되어 도무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안과 불쾌감 뿐이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남편은 얼마 동안은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다.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어주는 남편의 친절함에 나는 무척 행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남편을 내 곁에 메어두게 되었다는 데서 커다란 위안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장님이 된 이후로 더욱더 간절해졌다. 그리하여 남편이 내 곁을 떠나기만 하면 허전해지는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지난날 나는 남편이 혹시 병원에서 늦게 돌아오게 되면 문을 열어젖히고 한길을 내다보곤 하였다. 그 한길은 남편이 있는 곳과 이곳을 연결해주는 사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력을 잃어버린 이후로는 내 육신을 다 움직이지 않고는 그를 찾아낼 방도가 없게 되었다. 즉 그와 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이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내 옆을 떠나게 되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 다다를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림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못 되었다. 나는 남편에게 짐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장님이 된 나는 어느 모로 보나 그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괴로움을 혼자서 되씹으며 살아가야 한다. 남편을 이 처절한 암흑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얼마 안 가서 나는 촉각과 청각과 후각을 동원하여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사실 비상한 재주를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시각은 가끔 스스로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
나는 눈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감각을 통해 너끈히 해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내가 일을 손에 익히게 되자 남편이 나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내 시중을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참여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고 불평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불평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와 같은 말은 오히려 시중을 들지 않게 되어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뜻으로 들렸고 입에 발린 말로만 생각되었다. 사실 장님이 된 아내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남자가 할 짓이 못 되며 남자다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2. 남편은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는 이 고장 캘크타를 떠나 어느 작은 마을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다시금 대자연의 따뜻한 품속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였다. 나는 8살 때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캘커타에서 살면서 아름답던 고향의 추억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내 눈이 성했을 때의 분주하던 캘커타의 생활은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 내가 시력을 잃게 되자 비로소 나는 캘커타가 내 눈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번잡스러운 캘커타의 생활은 내 마음의 공허를 메워줄 수 없었다. 눈이 멀게 된 나는 유년 시절의 갖가지 추억들이 저녁 하늘에 하나둘 솟아나는 별들과 같이 내 뇌리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캘커타를 떠나서 하싱포로 간 것은 9월 초순의 일이었다. 그 시골의 풍경과 내 귓전을 울리는 대자연의 갖가지 음향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며 나를 고이 품어주었다. 아침 이슬이 맺힐 무렵에 새로 갈아놓은 밭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솟을 바람이며 활짝 핀 겨자꽃의 그윽한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 심지어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끌고 가는 우마차의 바퀴 소리마저 나를 황홀한 환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음향으로 가득 차있던 어린 시절의 생활이 다시금 내 앞에 전개되었다. 나는 비록 장님이 되었을 망정 내 과거는 전혀 잊혀진 것이 아니었다. 나의 생활은 옛날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갔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뿐이었다. 우리 집은 연못 곁에 울창하게 늘어선 보리수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햇빛을 등지고 앉아 작은 제비콩알을 까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낮은 음성으로 콧노래를 부르시던 그까지는 회상되었으나 그 곡조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해질 무렵에 음매하는 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손에 등불을 들고 헛간으로 가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똑똑히 회상할 수 있었다. 축축한 쇠죽 냄새와 짚을 때는 연기 냄새는 내 마음속을 깊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산들바람이 연못둑에 휘감기며 불어올 때면 마치 멀리 있는 절간의 종소리가 은은히 합창을 하는 것 같았다. 분주하던 캘커타의 생활은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귀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모조리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였다. 예, 너는 어찌하여 가만히 있니? 만일 내가 그런 변을 당했다면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에게 남편이 뒤늦게야 의사를 불러온 데 대해 핏대를 올리며 책망하였다.
이봐, 내가 장님이 된 것도 내 죄값인데 남편하고 절연을 하라는 거니? 아직 나이 어린 내가 이와 같이 고루한 말을 하자 그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를 비웃고 그만 집으로 가버렸다. 그때 내가 아무리 좋게 답변하더라도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캘커타라는 고장은 이와 같이 쓸모없는 잡담이나 농담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시골로 돌아온 후로 나는 유년 시절에 소중히 간직한 모든 희망과 동경이 다시금 가슴 속에서 싹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께서 내 마음의 공허를 메워주신 것이다. 나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오 신이시여, 당신은 내 눈을 못 보게 하셨지만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여도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 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로 신을 찬미할 수는 없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매우 주제넘게 생각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는 신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행복한 몇 달이 어느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남편은 훌륭한 의사라는 평을 얻고 돈도 제법 모았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불행이 따르고 명예를 얻으면 시련을 겪게 마련이다. 어느 한 가지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장님은 여느 사람보다 말초신경이 더 발달하여 남달리 예측을 빨리 하게 되는데 나도 남편에게 재물이 불게 되자 신변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젊었을 때 그는 정의감에 불타 가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즉, 자기는 의술을 배우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는 치료해 주지 않는 의사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딱한 사정을 매우 동정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난날에 그가 멸시하던 자들과 다름이 없었다. 어느 날 가난한 아주머니가 단 하나밖에 없는 그녀의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와서 힘없는 목소리로 아이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애걸 하였으나 그는 냉담하게 그녀의 애원을 거절하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기를 간청하였지만 남편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남편은 이에 타산의 밝은 사람을 몹시 싫어하였으며 자신의 그런 고결한 자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계좌의 예금 액수가 많아진 이후로는 부호들과 어울려 다니기 일쑤였다. 내가 실력을 잃기 전의 남편은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이렇게 딴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내 눈, 눈썹 사이에 키스하며 나를 여신의 보좌 위로 끌어올리던 남편. 대체 어찌 된 셈인가. 흔히 일시적 실수로 갑자기 타락한 사람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의적인 기질이 메말라가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세계가 좀먹어 들어가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즉, 순간적으로 기절에 쓰러진 사람은 소생시킬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에 말라 빠진 사람은 소생시킬 가망이 거의 없는 것이다. 실력을 잃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오직 육체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아내가 눈을 못 보는 장님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지만 곁에 있으면서도 나와는 전혀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나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질식당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침내 우리를 갈라놓게 마련이다. 언제나 나는 무한한 사랑과 굽힐 수 없는 신앙을 마음속에 고이고이 가꾸어 왔으나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돌덩이와 같은 완악하고 싸늘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돈이라는 모욕에 눈이 어두워 황폐한 곁길로 마구 다름질 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와 같은 의혹을 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선량한 남편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을 돌이켜 보기도 한다. 내가 실력을 잃지만 않았다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남편은 내 상상과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조리되는 존재인 것이다. 어느 날 이슬람교를 믿는 한 노파가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자기 손녀의 병을 보아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 노파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손녀를 좀 봐주십시오. 알라신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남편은 냉담하게 말하였다. 알라가 무엇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뿐이요. 나는 이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신은 어찌하여 나의 귀마저 멀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 노파는 맥없는 한숨을 길게 내쉰 후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곧 하녀를 내보내어 그 노파를 불러들이고 방문 옆에 기대어 서서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손녀의 치료비나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직한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날 진종일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난 남편은 나에게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하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전과 다름없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대답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문득 이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숨김없이 말하였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며칠 동안 머뭇거렸어요. 막상 입을 열고 보니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당신도 우리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은 하고 계시지요? 남편은 나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변한다는 것은 대자연의 철칙이 아니겠소? 그건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 속에 변치 않은 영원 불멸의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는 참으로 심각한 어투로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슬픔을 지닌 여인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을 가진 여인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도 허다하오. 그런데 당신은 공연히 속을 썩이고 있구려. 나는 실력을 잃은 까닭에 신은 오히려 변화무쌍한 속세를 초월하여 영원 불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일반 여성과 같을 수 없다. 세속에 사로잡힌 남편이 어떻게 그 이상 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4. 우리의 우울한 생활은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단조로운 생활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그것은 남편의 고모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고모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얘야,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안 됐구나. 그러나 내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야 없지 않니? 그러니 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도록 해야지. 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만일 남편이 적당히 받아 넘기든지 또는 웃어버렸으면 별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을 더듬으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능청을 부리는 것이었다. 고모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시면 됩니까?
고모는 나에게 응원을 청하듯이 말을 이었다. 얘야, 내 말이 옳지 않니? 나는 명랑하게 웃으며 대꾸하였다. 왜 그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지 아무 권한도 없는 저에게 물으시죠? 소매치기들이 돈을 훔칠 때 지갑 주인에게 미리 승낙을 받는 것을 보셨어요? 고모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거참 옳은 말이군. 그런데 아비나시야, 나하고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너의 의견을 좀 들어보아야겠다. 며칠 후 남편은 내 앞에서 고모에게 우리 집 살림을 거들어줄 만한 점잖은 집안 아가씨를 물색해 달라고 말하였다. 나는 묵묵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런 여자야 많지. 내 사촌에게도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보기만 하면 마음에 들 거야. 아마 그 집에서도 너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는 것을 기뻐할 게다. 그러자 남편은 시치미를 떼고 헛웃음을 웃으며 아니 언제 내가 장가들겠다고 했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고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결혼도 하지 않고 귀한 집딸을 어떻게 너희 집에 와 있게 하느냐? 남편은 고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 나는 문을 꼭 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신께 기도를 드렸다. 오 신이시여, 내 남편을 버리지 마옵소서. 며칠 후에 고모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돌아오는 나의 두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말하였다. 얘야, 며칠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처녀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름은 해만기니인데 너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해모야, 이리 와서 고모에게 인사하렴.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방에 들어섰다. 그는 낯선 처녀를 보고 몹시 놀라기라도 한 듯이 뒷걸음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고모는 그의 앞을 막으며 말하였다. 예, 아비나시야, 너 왜 도망을 하려고 하지? 뭐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얘는 내 사촌의 딸이다. 해만기니라고 부른다. 너를 보러 여기까지 왔단다. 해모야,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남편은 마치 전혀 뜻밖의 일인 듯 몸둘 바를 모르는 채 하더니 고모에게 그녀가 언제 어떻게 왔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나는 일이 번거로웠을 것을 짐작하였으므로 뒷수습을 위해 해만기니의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과 팔과 머리를 조용히 더듬어 보았다. 그녀는 17살쯤 되는 어여쁜 아가씨였다.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저에게 최면술이라도 쓰시려는 거예요? 명랑하게 울리는 소녀의 웃음소리는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검은 구름을 순식간에 쓸어버렸다. 나는 내 오른팔을 그녀의 목에 얹으며 아, 당신의 생김새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내 왼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을 깨달았다. 날 알아보시려고요? 하면서 그녀는 깔깔 웃었다. 내가 당신의 지붕 위에 매달린 바가지만이나 해요. 내가 얼마나 여물었는가를 보시려고 그와 같이 샅샅이 만지시는군요. 해모,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내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맑은 눈동자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필경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곧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조심스럽고 당황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고모에게 와서 같이 있어 달라고 하셨군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고모가 자기 마음대로 오신 거지요. 내 말을 들은 해만기니는 산울림 같은 웃음을 웃고 나서 아이, 참 훌륭한 고모님이시네요.
조카이를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신 것이 마땅치 않으세요? 하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이미 오셨으니 당분간은 여기 머물러 계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어요. 하고 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소 망설이는 듯 하였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혹시 모르세요?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고모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녀는 고모에게 말을 던졌다. 작은 어머니, 언제쯤 돌아가세요? 고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난처해하는 모양이었다. 넌 왜 그런 말을 하지? 나는 너처럼 한 군데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애는 처음 보았다. 네 참, 오자마자 돌아갈 생각부터 하다니. 이 집은 작은 어머니에게는 가까운 친척이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무슨 일로 오래 머물러 있겠어요? 정말 나는 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면서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묻는 것이었다. 언니,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고모는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고모는 그녀에게 함께 가서 목욕이나 하자고 말하였다. 싫어요. 나는 언니하고 함께 하겠어요. 하면서 내 곁으로 다가섰다. 고모는 혹시 그녀가 자기 일에 회방을 놓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되었던지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냇가로 내려가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언니, 언니는 왜 아기가 없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만 대답할 말을 잃었다. 나는 생각도 못해 이렇게 말하였다. 난들 어떻게 알아요? 신께서 아직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셔서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다시 물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혹시 무슨 죄라도 지으신 게지요? 제 작은 어머니를 보세요. 아직도 아이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언니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요? 이 말은 내 가슴을 조며내는 것 같았다. 나는 죄를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경건한 마음으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신이여, 그 까닭은 당신만이 아십니다. 해망기니는 소리쳤다. 어머, 왜 그런 한숨을 쉬시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생전 처음 보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강 건너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남편은 자기 일에 몹시 태만해졌다. 나는 그것을 그의 태도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먼 곳에서 왕진을 청하면 모조리 거절해 버렸으며 가까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모르는 체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다. 전에는 점심때와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나 안방에 들어왔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마다 드나들며 고모와 쑥덕 공론을 일삼는 것이었다. 하루는 남편이 안방에 들어왔을 때 고모는 해만기니에게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일렀다. 그녀는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고모의 부탁을 모조리 거절해 버렸다. 해만기니가 무뚝뚝하게 굴자 고모는 매우 정다운 음성으로 해모, 해모, 해만기니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매달리며 말없이 자기의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그녀는 안타깝고 두려운 심정으로 말미암아 말을 잃게 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가끔 사냥꾼에게 몰려 쫓겨다니는 짐승이 자기의 운명을 알고 오금을 못 펴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왔으는 매달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에 캘크타에서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오빠의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로우며
한편 그의 처지가 얼마나 난처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행여나 남편이 오빠의 승낙을 받고 그 앞에서 우리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지나 않을까 하고 매우 염려하였다. 그래서 나는 공연히 수선을 부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숨기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나의 지나친 수선은 오히려 분위기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남편은 매우 불안해하였다. 그리하여 오빠가 언제까지 머물고 있을 작정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남편은 이처럼 몹시 무례하게 굴었으므로 오빠는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에 오빠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서 있었다. 오빠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을 수 없는데 그것은 4월 어느 장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에 나온 촌 사람들은 각각 장을 보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늘은 금세 흐려져 무서운 폭풍우라도 밀어닥칠 것만 같았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비를 몰아오는 바람은 대기를 습기로 가득 채웠다. 나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혹시나 옷에 불이라도 붙지 않을까 해서 침실에 불을 켜놓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어두운 방바닥에 꿇어 엎드려 신께 나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신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나는 장님이 되어 당신을 볼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손에서 방울방울 피가 떨어지기까지 견뎌 보렵니다. 그러나 신이시여, 당신께서 주신 시련을 견디기에는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나는 침대에 머리를 묶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침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해망기니가 곁에 와 있었다.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에 왜 그녀가 안방에 와 있었으며 또 어찌하여 그 먼지투성이 방바닥에 누워 있었는가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손을 내 이마에 대고 키스를 하더니 조용히 나가 버렸다. 이튿날 그녀는 내 앞에서 고모에게 말하였다. 작은 어머니는 더 머무시겠어요? 저는 가야겠어요. 고모는 그녀에게 자기도 곧 떠나겠으니 구태여 혼자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고모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비단으로 만든 상자 속에서 보석 반지 하나를 꺼내어 예, 해모야, 이것 보아라. 이것은 아비나시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아주 예쁘지? 해망기니는 고모의 손에서 반지를 뺏어 들었다. 저 보세요, 작은 어머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녀는 태연스럽게 말을 마치자마자 반지를 창문 밖에 있는 물통 속에 던져버렸다.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고모는 고슴도치처럼 화를 내며 일어섰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예, 고모야, 이해가 너무 버릇이 없구나. 그러나 남편에겐 말하지 마라. 내 남편이 알면 화를 낼 테니까. 나는 고모에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다. 이튿날 해망기니는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나를 껴안으면서 말하였다. 언니, 나를 잊지 말아요. 영원히 잊지 말아요. 나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해모, 장님의 기억력은 비상하단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며 이마에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나의 암흑세계는 갑자기 우울해졌다. 나의 마음속에서 고이 싹트던 모든 것, 아름답고 쾌활하며 상냥한 젊음, 이 해망기니와의 이별과 함께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나는 팔을 벌려 황폐한 내 세계에서 무엇이든 잡아보려고 여기저기 더듬어 보았다.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떠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이 보이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고모가 와 있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남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실명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장애물이 생겼으니 그것은 해망기니에게 쏠리는 남편의 마음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하였지만 안타까운 감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월 초순의 일이었다. 하루는 하녀가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꺼내었다. 아저씨가 강을 건너갈 채비를 하시는데 어디를 가시는 거지요? 나는 짐작하고 있던 일이지만 하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낸들 어떻게 아니? 그녀는 더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먼 시골에 왕진을 가야 하므로 내일은 아침 일찍 떠나야 되겠소. 아마도 2-3일 묵게 될지도 모르겠소.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당신은 왜 거짓말을 하시지요? 남편은 어물어물하였다. 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나는 사실대로 말하였다. 당신 장가들러 가시는 거지요? 그는 말이 없었다. 얼마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대답해 보세요. 사실대로 대답하세요. 그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산울림 같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소. 나는 마구 대들었다. 안 돼요. 그러면 못 써요. 나는 당신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이 무서운 함정에서 당신을 끌어내겠어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이 무서운 죄악에서 당신을 구출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당신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늘 기도하겠어요? 방 안은 바다 밑바닥같이 조용하였다. 그는 바위처럼 말이 없었다. 나는 방바닥에 쓰러져 남편의 무릎을 부둥켜 안고 다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시죠? 나의 어떤 면이 못마땅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내가 또 하나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편은 한참 주저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이 무섭소. 당신이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은 당신을 영원히 함정 속에 가두어 버렸소. 그러므로 나는 당신 방에 들어갈 수가 없소. 당신은 여자라기보다 나에게는 신처럼 무서운 존재요. 솔직한 말이지만 나는 당신과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소. 나에게는 여자가 필요하오.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그저 정상적인 보통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오. 내 마음대로 꾸짖기도 하고 달랠 수도 있는 그리고 무엇이나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쏟아서 나왔다. 내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여자다. 내가 남편에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누구였단 말인가? 아,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신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당신의 이 옳지 못한 행동을 못하게 할 것이고 당신의 맹세를 지키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이 무서운 죄악을 범하기 전에 내가 과부가 되든지 해망기니가 죽든지 무슨 끝장이 날 테니까. 나는 말을 마치고 기절하여 방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지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편도 가고 없었다. 이튿날
나는 진종일 제단에 엎드려 신께 기도하였다. 저녁에는 우레소리와 함께 모진 폭풍우가 마구 쏟아지면서 집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내가 제단 앞에 엎드려 있을 무렵 남편은 강가에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테지만 남편을 폭풍우 속에서 구해주십사고 기도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오직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남편을 이 무서운 죄악의 함정에서 구해주십사고 신께 간구하였다. 날이 밝았다. 이튿날도 나는 진종일 제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저녁 때쯤 문을 마구 흔들며 요란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의식을 잃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방으로 옮겼다. 나중에 정신이 들자 누가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언니, 나는 해망기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머리를 움직였더니 내 옷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소리였다. 그것은 분명 신부가 입는 비단 옷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였다. 오 신이시여, 어찌 된 영문입니까? 내 기도는 헛되었나이까? 아, 내 남편은 기엽고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해망기니는 머리를 수그리고 귀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언니, 난 우리의 결혼에 대해 언니의 축복을 받으러 왔어요. 이 말에 내 몸뚱이는 벼락을 맞은 통나무처럼 뻣뻣해졌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참으며 겨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왜 내 결혼을 축복하지 않겠니? 너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해망기니는 명랑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누구에겐 잘못이 있단 말씀이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하였다고 해도 생명을 내건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 나에게 재앙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섭리 안에서 나의 소망과 성실성이 그들과 충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해망기니는 내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의 옷자락이 내 발등을 덮었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었다. 항상 축복이 떠나지 마옵시고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해망기니는 이 기도가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언니, 언니가 나에게 빌어주는 축복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빌어주세요. 그리고 언니의 거룩한 두 손으로 내 남편 되는 사람을 언니 집에 맞아주세요. 제가 그분을 언니에게로 모셔오도록 해주세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모셔오려무나. 나는 의무적으로 말하였다. 얼마 후에 귀에 익은 발걸음 소리와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모, 그동안 잘 있었니?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꿇어 엎드려 소리쳤다. 오빠! 해망기니는 마구 웃어대었다. 언니는 아직도 모르세요? 이제는 그의 귀를 잡아 비틀며 마구 야단도 쳐보세요. 오빠는 나하고 결혼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사태를 알아차렸다. 남편은 그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는 죄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오빠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결혼 생활에 종교적인 거룩한 면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공경을 동정하여 그의 굳은 결심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오빠는 오직 나를 위해 마침내 결혼을 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기뻐도 눈물을 쏟게 마련이다. 뜨거운 눈물이 줄을 지어 나의 두볼 위를 흘러내렸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오빠는 손가락으로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해망기니는 나에게 매달려 웃기만 하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수치심과 실망에서 오는 큰 충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염려가 되었다. 자정이 지나서였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서 누군가를 확인하였다. 틀림없이 남편의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마구 뛰며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다. 그는 침대로 다가와서 내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말하였다. 멸망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는 나를 당신 오빠가 구해주었소. 나는 잠시 동안의 실수로 말미암아 무서운 골짜기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소. 난 악에 유혹되어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소. 내가 배에 오를 때 무슨 짐을 들고 갔는지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요. 강은 억센 물결이 소용돌이쳤으며 폭풍우는 온 세상을 뒤덮었소.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는 순간 죽고 싶은 충동이 부를 듯 하였소.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무서운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소. 내가 마스단스에 다다랐을 때 나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였소. 그것은 당신의 오빠가 해망기니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이었소. 그때의 나의 기쁨과 부끄러움을 당신에게 다 표현할 수가 없구려. 나는 내가 타고 온 배로 달려갔소. 내 생각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나는 당신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소. 당신은 나의 여신이요. 나는 마구 웃어대며 말하였다. 아, 아니에요. 나는 여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직 당신의 작은 아내가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나는 오직 정상적인 보통 여인에 지나지 않아요. 여보, 그는 내 손을 잡아 흔들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제는 절대로 저를 신이라고 불러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이튿날 이 조그마한 마을에는 속의 껍데기 소리가 울려오는 기쁨에 모두들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얼빠진 사람처럼 정신을 잃은 전날 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